참돔째 던지신 거예요? 무슨 말이에요? 참돔째 딱 걸어 던지신 거 아니에요? 입에다가 딱 걸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딱 입벌려고 했더라고. 던졌더니 그냥 쑥 들어가네 입으로. 10%도 좋습니까? 10%도 좋아요? 별로? 별로? 그럼 별로 좋은 오드는 뭔가요? 별로 좋아. 일체 드려드려야지. 아이고. 아유, 좋다. 드랙은 뭐 소리가? 근데 드랙을 얼마나 여신 겁니까, 도대체? 완전 이제 아, 그 손을 던져서 네. 애가 애들이 쪽 빠졌을 때 이 물감 없을 때 딱 타이라바 간신히 올라올 정도 하면서 소킹 시키고 조금씩 조여가면서 끝났네. 그죠? 다 나왔네. 네, 크진 않은가 봐요. 한 36? 40. 아까도 40이라고 했는데. 지구력은 사짜인데. 지구력이 사짜가 아니라 진짜 사짜라니까. 내가 사짜 아니면 들어간다니까. 왜 이렇게 불안하죠? 36인데? 36인데? 딱 사짜. 36. 사짜. 사짜 안 돼, 이거. 태, 진짜로. 38. 이거 사짜 아니면 물에 들어간대요. 들어가셔야겠는데요. 빨리 얘기해요. 아이, 빨리 얘기해요. 빨리. 별로 기분 안 좋으신가 보네요. 36이네. 안타깝다. 아, 난 참돔 언제 잡나. 자, 해볼게요. 제가 이렇게 왜요? 22. 어우, 40 넘네요. 죄송합니다. 네. 낚시 열심히 안 하냐? 아, 피징, 피징. 소리 좀 전에 들렸었거든요. 깊은 수심에 나왔기 때문에 피징을 해서 물칸에 다이빙. 왕, 왕. 대박. 오씨. 좋아. 아, 미치겠다. 잡는 사람만 잡어. 아, 괜찮아, 이거는 진짜. 빼드렸어요, 제가. 한방에 나쁜가? 한방에 쫙! 아, 근데 딱 표정이 굉장히 진지하신데요? 참치 손질하다 오신 필리핀 난민 같은 느낌으로. 난민 같은 게 남이 맞아. 설마 털리시는 거 아니죠, 이거? 몇 잡니까? 5자 이상. 5자 이상. 근데 그냥 평소에 그 5자 잡고 그렇게 진지한 표정은 아니잖아요. 느낌이 틀렸어. 아, 진짜? 근데 지금 째는 거 보니까 얘가 4자. 불안하죠 또. 4자. 턱 하긴 했는데. 줄어. 점점 줄어. 마음이 불안하거든. 지금 리를 다 풀어놨잖아. 네. 이거 가져가는 게 막 뭐라고 얘기해. 한번 물을 막 쭉 빨고 가는 부실이 거는 느낌. 썩은 놈 약올리네. 재밌습니다 오늘. 전 아까 광어 잡는 순간부터 낚시는 약간 좀 안드로메타로 갔고. 아까 잡은 것보다 조금 깨. 조금? 조금. 입질은? 입질은 육자 같았어요? 육자는 아니고 오자. 오자? 육자를 잡아봤어요 알지? 그 어떻게 팔자 등따기 하신다는 소원은 이루셨습니까? 아직 팔자는 육자까지 내봤는데 팔자까지 이거 좋다 하면 사냥요. 여기서요? 칼막집. 칼집 넣으면서 이렇게 딱 배 떠가지고 이렇게 포 싹 이렇게 점여놓고 네, 등따기 싹 해가지고 뭐라고? 농이가 집에서 토끼가
딸내미가 입 벌리면서 참돔 참돔. 에 이건 참돔 아니에요. 딸기물고기라 그래요. 딸기물고기. 뭔도? 딸기물고기. 아빠 딸기물고기 갖고 와. 알았어. 아 이거 참돔을 잡고선 무슨 물고기인지 보여달라 그래서 마량한 그 수산시장 있잖아요. 어판장 가서 보여줬어요. 했더니 어 딸기물고기네. 딸기물고기 갖고 와봐. 그러면은. 아까보다 아까보다 똑같은데? 아까보다 크지. 아 근데 확실히 근데 액션을 죽인다. 뭔가 그 연예인 빛 나는데요? 립싱크 잘하는 연예인 같은 느낌이었어요. 아 사진 좀 찍어야지. 아이고 참돔이 귀하니까 사진 좀 찍겠습니다. 아까 사이즈 크잖아. 쫙 한번 들어주세요. 저한테 딱 오케이. 됐습니다. 뭔가 굉장히 난민스럽게 일부러 표정 지으시는 거죠.